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규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막 크게 위축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한편으로 본다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번 조정이 경착륙으로 이어질지 혹은 연착륙이 마무리질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는 이제 그 톱다운 방식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철저하게 종목 중심의 어떤 그 바텀업 방식이라고죠.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그 어려운 장세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전반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엔터주들의 어떤 그 주도주 논리, 그리고 엔터주들 중에서 오늘 그 하이브만 유독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연봉입니다. 뭐 월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2011년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2011년서부터 이제 그한 12년 정도가 됐네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그 SM의 월봉, 연봉 차트를 보면서 주로 이제 그 상승 파동이 같은 그 논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조종 파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011년과 2012년 동안, 2년 동안 많이 올랐죠. 주가가 대략 이제 한 2만 원대에서 이제 8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올랐더니 뭐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뭐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 시장을 이제 한국의 K-POP이 접수를 하면서 이제 주가도 그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고, 2012년 말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이제 그 횟수로 따지면 10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조정받은 이유가 이제 그 화면에서 표시한 것처럼 2011년도에 이제 후쿠시마 이제 원전이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모처럼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다가 이제 집권을 권력을 이제 아베 정권, 아베 극우 정권하고 넘겨주면서 그 극우 정권은 항상 우리가 이제 그 혐한을 이제 그 부추깁니다. 그래서 2013년서부터 이제 그 엔터주들, 공연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어떤 매출이 동반해서 이제 많이 감소하게 되죠. 아울러서 이제 그, 그나마 이제 그 중국에서 선반하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사드가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서부터 이제 중국발 악재와 함께 동시에서 10년 동안 조정을 받고요. 어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2021년, 이제 10년 만에 오르는 지금 파동은 이제 기존에 어떤 그 국내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겨냥한 그런 커다란 상승 파동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제도 뭐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파동은 이제 2021년에 시작해서 2022년 내년도가 이제 그 절정기가 될것 같고,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사태, 코로나는 이제 그 소멸돼가는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2년서부터 K-POP의 어떤 그 전성시대, 절정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을까. 2023년까지도 이제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SM의 그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에 이제 그 상장이 됐죠. 2000년대 상장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동방신기라든가 이런 그 소녀시대 같은 이제 그런 그 탑, 어떤 그탑 수준의 어떤 아티스트 전까지는 이제 국내 정도 시장이었어요. 물론 지금 그 가수 보아라든가 H.O.T 같은 경우도 아시아권에서 뭐 나름대로 선보였지만 그 소녀시대라든가 동방신기하고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동방신기 그리고 소녀시대를 이제 그 선두로 해서 아시아 시장을 또 평정하죠. 당시 이제 SM이 뭐 연봉상으로 보니까 거의 뭐 4년째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하고 동시에 같이 이제 최고점을 찍고 역시 횟수로 10년 동안 조정받았는데, 조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그 혐한 정책, 그리고 2016년도 이제 그 사드 사태면서 10년 동안 조정받고,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J-POP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J-POP은 일시적인 유행이어서 결국 이제 소멸되기 말았고요. 이 K-POP은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K-POP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그 새로운 장르입니다. 장르로 자리 잡았어요. 일종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커다란 뭐 트렌드라고 보는 거고, 역시 그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 우리가 이제 급등주 논리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때 주가가 많게는 10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서 같이 10년 만의 사이클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사이클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그 주글럭 파동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10년 사이클이 굉장히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10년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한번 그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이제 상장되기가 작년 이제 10월 달에 상장해서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봉 차트.
큰 흐름을 봐서는 이제 뭐 상승 흐름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국내 엔터주들의 그 상승 논리, 주도주 논리를 제가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요약해 봤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중복되는 거지만, K-POP이라는 게 과거 어떤 J-POP하고 달리 존재하던 새로운 장르죠. 새로운 장르를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김용대 평론가라고 있습니다. 그분 책을 이제 두 권을 읽었거든요. BTS 관련된 혹은 K-POP 관련된 책을 이제 두 권을 읽고, 예전에도 뭐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장르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K-POP이라는 게 사실 중국이라든가 일본, 뭐 물론 이제 그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다른 나라, 우리나라 외, 대한민국만이 할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그 시장이 이제 많이 흔들리죠. 뭐 테이퍼링 관련 악재도 불확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발 악재, 홍다그룹 관련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뭐 에너지 사태라는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런 케이팝 같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서 이제 상당 부분 좀 자유스럽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아울러서 이제 국내에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국내 유럽 시장으로 지금 확장이 되는 그런 구간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뭐 자동차 부품주라고 그러죠. 자동차 부품인데, 이게 뭐 현대 기아 차이만 납품하다가 그다음에 글로벌로 진출할 추가가 많게는 10배 이상 나거든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매출처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아울러서 케이팝이 대단한 게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도 우리말로도 노래를 이제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사실 그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미국 사람이라든가 이제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그 세련돼 보이고 이게 멋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키도 좀 조그맣고 왜소한 그 동남아 사람들, 좀그좀못 사는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뭐 하여튼 그좀그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어깨가 좀 으쓱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세뇌를 받은 거예요. 종속을 받은 거죠 사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우리도 이제 케이팝도 하나의 주류로 변화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 제가 예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군이래, 어떤 그 특정인이, 하여튼 그 BTS까지 다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인은 아니지. 하여튼 BTS 뭐 방탄소년단, 단군이래, 방탄소년단을 능가할 만큼,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알려진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우리가 우리나라의 또 국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격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지금 먹고만 산다면, 적당히 먹고만 산다면, 저도 그렇게 그 뭡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그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동영상 플랫폼 업체죠. 넷플릭스 관련해서 예전에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넷플릭스가 이제 2010년도에 상장이 돼서, 10년 상장이 돼서 2013년도에, 당시 이제 저가가 대략 한 8달러 수준이었거든요. 2013년도에 이제 그 10달러를 돌파합니다. 10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에서 600, 최고점이 619달러야. 그러니까 6,000%가 넘어가고, 6,000%가. 저는 지금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하이브 주가가 이번에 만약에 35만, 16만으로 돌파하면 이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하이브는 이제 그 음악 플랫폼 업체죠. 음악 플랫폼 업체. 넷플릭스는 이제 그 동영상 플랫폼 업체인데, 그 음악 시장이 뭐더 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뭐 6,000%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이브가 지금 그런 파동의 위치에 와 있다, 뭐이 정도로 뭐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모든 기업은 유기체입니다. 모든 인간이 유기체처럼 모든 기업도 사실 그 생성과 소멸을 이제 반복하는데, 그 과정 속에 생로병사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거죠.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진입하는 구간이 와요. 저는 이제 하이브가게 출발을 좀 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확장이 되고 얼마큼 커질지 모르겠으나,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뭐큰 얘기는 뭐 개발도상국, 중진국, 이런 어떤 이런 시각으로 하이브를 바라볼 게 아니라, 뭐 글로벌 탑 티어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입니다. 전망치인데, 맨 위가 이제 SM이고, 중간이
중간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맨 아래가 이제 그 JYP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 영업이익이 이제 430억입니다. SM이.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10억이니까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한70% 이상 급증을 하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왜 하이브가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보다 못 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중간에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굉장합니다. 오늘도 지금 시장은 코스닥이 지금 1.7% 지금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1.6% 빠지고 있고, 하이브가 지금 마이너스 3% 나오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플러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3%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JYP 같은 경우는 한2%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영업이익이, SM은 지금 이제 한7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YG라는 보세요. YG 엔터테인먼트는 65억에서, 작년에 65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710억이에요, 710억. 그래서 거의 뭐, 거의 그 800% 가까이 급증을 하죠. 자, 그다음에 JYP를 한번 보다. JYP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4. 작년도 이제 그 예, 작년도 영업이 4 작년도 영업이 4 작년도 영업이 44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70억이에요.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이제 못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일단 영업이익률이 가장 커다랗게 이제 기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라고 보죠. 하이브는 이제 작년 2020년 영업이 146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000억이에요, 지금. 그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베스건이고 안진아 연구원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뭐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1460억에서 2030억이니까 얼마 안 돼. 영업이 증가율이 별로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이베스트증권 논리대로 내년에 예상 영업이 이제 5500억이거든요. 만약에 뭐 저는 항상 이제 4000억만 넘어가더라도 대박이라고요. 4000억만 넘어가도 대박인데, 5000억 정도 되면은 내년에는 하이브가 제일 많이 온다고. 2023년도가 이제 최고 절정기,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그 EBS 증권 전망치죠, 전망치. 말 그대로 1조 한 2천억 정도를 기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충분히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제가 적당히 이제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수 제목이 엔터 플랫폼 아티스트 모두 퍼스트 티어. 자, 지금 이제 1시 13시 00분 현지에서 제가 이제 그뭐 매매 주체별 동향,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한 4만 9천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4만 9천 주를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 SM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이 없어요. 매수도 매도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3만 7천 정도 매수를 하고,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가 이제 2천 정도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CS 증권에서 거의 한 3만 주를 팔고 있는데, 5만, 지금 토탈 CS 증권이 3만 주 정도, 메릴린치가 14,000 주, JP모건이 한 5,800 주, 거의 막 5만 주 정도 파니까, 5만 주 하면은 30만 원 따지면 이제 그 150억이, 150억이 오늘 굉장히 많이 파는 거예요, 굉장히. 자, 그래서 이제 왜 매도하는가? 제가 이제 뭐 우선순위 없이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제 오늘 그 약세 주원인이 되겠죠. 근데 왜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MSCI 지수에 예전에 하이브가 6월 달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뭐 손절매 하는 그런 물량도 있겠지만 좀 오른 주식을 파는 것도 일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된 것도 좀 인과성이 있지 않냐.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럴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열악한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죠. 중소형주가 유리, 가볍기 때문에 그좀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삼사와 영업이익률 비교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S사는 이제 SM이고, Y사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J사, JYP가 되겠는데, 이때 삼사들은 공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공연 비중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매출이죠. 특히 위버스가 되겠죠. 위버스 매출이 60%거든요. 지난번 60%.
상대적으로 공연 매출 비중이 작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추구하는 게 직접 매출을 줄인다는 거죠. 직접 매출을 줄이고, 그때 플랫폼, 위버스랑 플랫폼을 통해서 반전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좀그 하이브가 조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알수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오늘 그 제가 이제 그 캡처를 잡은 게 28만 9,500원인데, 29만 원 미만에서 제가 캡처를 잡았거든요. 29만 원 미만이라면 사볼 만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장이 이 정도로 끝난다면 미국 시장도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100주를 산 다음에 오늘 한 2, 30주 정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초 정도에 뭐 나머지 뭐한 7, 80% 정도 사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많이 힘든 상황인데 힘내시기 바라고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우리가 평화롭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하여튼 그 30만 원대 진입, 30만 원 2천 원까지 갔었는데, 어제도 30만 2,500원까지 장중 갔었는데, 30만 원대 좀 팔고 29만 원 깨질 때 샀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는데, 그런 건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결국은 그 스트레스는 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투자자들이 다양한, 저희 회원들도 다양한데요. 진짜 평화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평화롭게. 그러니까 이제 오래 끌 좋은 회사, 앞으로 좋아질 회사를 오래 끌고 가면 굉장히 유리한데, 자꾸 이제 그 묘수라든가 잔수를 자꾸 둘러다 보니까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공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를 얘기한다면, 두 가지는 얘기해야 되겠네요. 매수가 매도보다 한 500배 정도 중요해요. 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수.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은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거 뭐냐면,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는 거는 거의 다 망해요. 시간을 여유롭게 잡는다면 뭐 충분히 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제 휴대전화번호로 이제 입금자 조회를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